안녕하세요. 헬로웨더입니다. 골프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자연을 모아놓은 압축 공간에서 라운드를 즐기는 사람은 낭만적 걷기에 애호가들인 셈이죠. 이런 골프 코스는 현대인들에게 4-5시간 동안 다양한 자연 환경을 경험하며 대화하고 또 사색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됩니다. 이런 곳에서의 걷기가 안겨주는 건강의 혜택과 스포츠의 즐거움, 그리고 2013 대한민국 명문 코스를 찾아가 보는 시간을 통해 다시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롯데 스카이힐 성주 골프장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경상북도 성주에 자리 잡은 롯데 스카이힐 성주 골프장입니다. 골프 설계가 톰 피어슨이 설계했고 18개 홀이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이었다가 지난해 4월부터 대중 골프장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힐코스 4번 홀은 202m의 파3홀입니다. 내리막 전경이 시원한 홀로 바람을 잘 읽은 뒤 정확한 클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만하게 보이지만 바람과 내리막 거리 계산을 잘못할 경우 잘 친 공이 그린보다 짧게 혹은 길게 갈 수 있습니다. 9번 홀은 375m의 파4홀로 맞바람이 불 때가 많아 거리 부담이 되는 홀입니다. 그린 앞에 있는 벙커와 워터 해저드 때문에 티샷이 충분히 나가지 못했을 때는 마음 편하게 3온으로 공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코스인 스카이코스는 전망이 트인 곳이 많습니다. 스카이코스 9번 410m의 파4홀입니다. 티샷으로 왼쪽 벙커를 넘기면 세컨샷이 편해지지만 안전하게 오른쪽으로 티샷을 하면 그린 앞 벙커를 넘겨 도전적으로 세컨샷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방향과 전략에 따른 상과 벌이 있는 코스입니다. 홀마다 거리가 다양해 갖고 있는 14개의 골프채를 골고루 쓰게 되는 곳. 아주 쉽지도 아주 어렵지도 않으면서도 공이 정직하게 굴러가는 그린. 조밀한 느낌의 잔디 위에서 푸른 하늘과 숲을 바라보며 청정한 자연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롯데스카이힐 성주 골프장입니다. 골프가 더 즐거워집니다. 골프가 쉬워지는 레슨 시간이죠. 골프가 쉽다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마추어 골퍼들은 뒷땅이나 생크가 나면 자신의 스윙이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조그마한 점만 보완을 해도 뒷땅이나 생크가 금방 잡힐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뒷땅과 생크가 나는 이유와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 오늘은 뒷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땅을 친다는 것은 결국은 손목이 풀려서인데요. 이 손목을 풀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공이 너무 좌측 방향에 있을 경우 손목이 풀려 맞으면서 정확한 히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을 평상시보다 조금 우측 발에 놓고요. 그 다음 공보다 손이 약간 앞으로 나가 있는 핸드포스트 자세가 돼야만 왼손을 리드해서 코킹이 끝까지 갖고 와서 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연습 방법으로 티를 그립 구멍에 꽂고요. 백스윙을 들은 다음 이 티가 공을 보면서 내려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 티가 제 자신 혹은 배꼽을 보게 되면 손목이 풀려 맞는 건데요. 티 끝까지 마지막 임팩트 순간까지 티의 끝부분이 공을 보면서 온다는 느낌. 이렇게 해서 코킹이 금방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닌 끝까지 끌고 오는 모션으로 해서 공을 히팅해 줘야만 뒷땅을 치지 않고 공을 정확하게 칠 수 있는 임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어드레스를 한 다음 우측 발꿈치를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체중이 저절로 좌측발에 실리게 되는데요.
좌측발에 실리가 되면 공을 더 왼발로 체중이 가면서 끝까지 손목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칠 수 있는 어드레스가 됩니다. 반대로 왼쪽 발 뒤꿈치를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들게 되면 체중이 우측에 있겠죠? 우측에 있으면 손목이 더 많이 풀려 맞고 쉽게 말해 훅이 나거나 좌측으로 감기는 공이 많이 나오고요. 우측으로 들게 되면 공을 정확하게 치되 약간의 슬라이스가 날 수 있겠지만 공을 정확하게 치는 데는 결국은 다운블로우로 쳐야만 된다는 공식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드에서 계속해서 뒷땅을 치셨던 분들 어떻게 쳐야만 공을 정확하게 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공을 평상시보다 약간 우측발에 두고요. 손은 공보다 약간 앞쪽, 핸드포스트 자세를 만듭니다. 여기서 그립 뒤 구멍에 티를 이렇게 꽂아두고요. 백스윙을 들은 다음 티가 공을 보면서 끝까지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공을 칠게요. 그러면 코킹이 끝까지 유지가 되면서 코킹이 풀려서 뒷땅을 치는 자세가 아닌 끝까지 리드가 되면서 공을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자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쌩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보편적으로 쌩크에 맞는다는 건 클럽 페이스 안쪽 호젤 부분에 맞아서 쌩크가 나는 건데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공과 몸이 가까울 경우 공을 칠 수 있는 임팩트 공간이 없어서 공이 스윗스팟이 아닌 호젤에 맞는다는 거죠. 근데 멀리만 쓴다고 쌩크가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궤도 자체가 이미 팔과 몸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임팩트 순간 이런 식으로 몸과 팔이 너무 벌어져서 공이 스윗스팟이 아닌 안쪽 호젤 부분에 맞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고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어드레스를 취한 다음 제가 지금 어드레스를 취한 이 어드레스 각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임팩트 시 몸이 일어나게 돼버리면 손도 몸과 멀어지게 되므로 호젤 부분에 맞을 확률이 되게 커지겠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취한 다음 이 각을 유지한 다음으로 어드레스 모션 그대로 피니쉬를 만드는 거예요. 각을 계속 유지해서 공을 사선을 본다는 느낌. 피니쉬 때 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공을 옆으로 보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과 팔이 떨어지는 궤도를 약간 고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공을 세 개를 일직선으로 놓을게요. 그 다음 가운데 공만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 저는 어드레스는 바깥쪽에 쓸 거예요. 위쪽 부분에 어드레스를 취하고요. 공을 때리는 건 안쪽에 있는 공을 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의 아마추어 분들은 공 칠 때 더 몸하고 팔하고 붙어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쌩크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쌩크는 몸과 팔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쌩크가 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처음엔 안 맞더라도 위쪽 공에 어드레스를 취하고 최대한 몸에 붙여서 내려오는 이러한 임팩 모션을 만듦으로써 몸이 일어나지도 않고 몸과 팔이 가까이 붙어서 공이 스윗스팟에 맞는
그러한 궤도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임팩트시 몸하고 팔하고 가까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사선으로 보는 피니쉬가 더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위쪽 공 바깥쪽에 어드레스를 취하시고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임팩트 시 그립이 왼쪽 주머니를 친다는 느낌으로 임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스윙을 취한 다음 양손의 그립이 왼쪽 주머니에 최대한 붙어서 내려온다는 이런 모션을 하면 저절로 몸과 팔이 떨어지지 않고요. 공을 옆으로 볼 수 있는 피니쉬도 쉽게 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만으로도 생크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억하시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퍼만큼 많은 적을 갖는 선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14개의 클럽뿐 아니라 모래나 나무, 풀, 물바람, 그 밖에 100여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골프의 5활은 멘탈 게임이죠. 골프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